안녕하세요. 슈의 별거 아랫대 슈입니다. 우리 벼라님들 한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10월 9일서부터 10월 15일까지 한주 동안 주간 운세 가져왔습니다. 점성 타로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예, 오랜 연휴가 끝나고 한주 시작해서 또 다시 이제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주말 3일에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쉬고 나서 또 평일 찾아오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한주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는 우리 주말 잘 보내시고 나면 다음 주한 주는 또 어떤 한 주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주간 점성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픽업 타로 어떤 거를 네, 한번 골라볼지 타로 카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한 주를 생각하면서, 다음 주한 주를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다섯 장 먼저 뽑아볼게요. 다음 주한주 생각하면서, 뒷면. 다섯 장의 카드 지금 뽑았는데요. 이렇게 뒷면 보시고 카드 선택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한주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선택하실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앞면 한번 볼까요? 카드 앞면을 카드 앞면 공개됐고요. 자, 나는 카드 앞면 보고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 카드 이미지 보고 다음 주 생각하시면서 한번 선택하실 시간 또 10초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번호 카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번호를 뽑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숫자 중에서 번호를 선택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번호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번호로 고를 겁니다. 번호 카드를 마구마구 섞어주겠고요. 번호 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숫자 중에서 나는 번호를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숫자 고를 시간 또 10초 드릴게요. 자,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4번, 2번, 1번, 5번, 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번호 순서대로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벼라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벼라님들의 10월 9일서부터 15일까지 한주 카드 뽑아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 황소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이런 주에는 긍정적으로는 내가 되게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느긋하고
작은 것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잘 대해주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막 되게 화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던가 보기 좋게 한다던가 예쁘게 치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미용실을 가실 수도 있고요. 옷을 예쁜 걸 산다든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한다든지 옷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남들이 봤을 때도 1번 벼라님들을 보고 아, 되게 보기 좋다. 뭐 했냐? 예뻐졌다. 요새 뭐 좋은 일이 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되면은 좀 게을러질 수 있기는 합니다. 좀 사람이 이제 좋게 표현하면 느긋한 거지만 너무 여유를 부린다던가 좀 늘어지고 싶다던가 남한테 의존하고 싶어진다던가 내가 뭐 하는 게 귀찮아지고 누가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때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좀 미룬다던가 이렇게 될수 있기도 하고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유혹에 좀 약해지는 그런 때가 될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든 이렇게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이번 주에 게으름을 부리시면 좀안될것 같기는 해요. 지금 10하우스 자리, 염소 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이 10하우스는 나의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 이한주 동안 나의 사회적인 활동의 분위기라든지 배경이 어떨까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10하우스 분위기 염소 자리 카드가 나온 거는 할 일이 많다. 내가 지금 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든지 맡겨진 일이라든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할게 많고 바쁜 시기인데 지금 나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 나의 육체적인 상태는 어떠냐면 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예. 예전에 우리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그런 것처럼 아, 일하기 싫고 누워있고 싶고 잠자고 싶고 편안하게 있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할 일은 많은 그런 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을 미룬다거나 늦춘다거나 이러면은 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을 하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카드로 봐서는 밖에 일을 집에까지 끌고 와서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될수 있다고도 하니까 밖에서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밖에서 끝내고 집에서 쉬어야 될 때는 확실하게 쉬는 그런 때가 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주에 어떤 내가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합격이나 승진이나 취업이나 이런 좋은 소식 같은 것들을 기다려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주는 당장 좋은 소식이 온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 기다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 왜냐면 아직 갈 길이 좀더 남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원하시는 일적인 성과의 소식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볼때한 두세 달 정도는 더 짧게 보면은 길게 보면은 내가 장기적으로 뭔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사시면은 한 1년 정도. 는더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카드를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1번 벼라님들은 2주에 어디 뭐 여행 가시거나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39하우스 측에 이동과 관련된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에는 어디 여행 간다, 새로운 경험을 한다, 야외 활동을 한다, 레저 활동을 한다, 스포츠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이 좋기도 해요. 나의 기분 전환도 되어주고, 새로운 경험도 쌓게 해주고, 가서 뭔가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 그런 때가 된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먼 장거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재밌는 것을 즐기고, 이런 때가 될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좋고, 그리고 또는 공부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뭔가 배우고, 익히고, 새로운 것들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잡다한 것들, 꼭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서
따라서 뭐 엄청 대단한 걸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잡기라 그러죠. 예, 내 별걸 다할줄 알아. 뭐 소소한 것들. 이런 거 배우기에도 그런 걸 시작하기에도 되게 괜찮은 주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애정운 같은 경우는 커플인 분들은 상대방과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체도 되게 뭐라 그럴까?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한 주? 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상대방하고도 소통하고 의견 나누고 그리고 특히 같이 어디 나들이라도 다녀오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어딘가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두분 사이에 그런 삶의 약간 윤활유 같은 역할, 좋은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할수 있고요. 싱글인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누군가 좀 만나고 싶다. 내가 좀 기댈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카드상으로는 금만남 같은 것들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어떤 연락이라든지 만남 또는 뭐 이렇게 준비된 만남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생각지 못하게 어디에서 저 사람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딱 꽂힌다든지 갑작스런 썸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가능하다라고도 보여지기는 하네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소처럼 누군가 다가와 주기만을 바란다면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무언가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좀 하고 움직여 봐야지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건수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1번 분들은 확실히 2주에 어떤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연락하고 뭐 문자라든지 메일이라든지 SNS라든지 아무튼 이런 연락, 말, 글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때가 되실 것 같아요. 뭐 갑작스러운 어떤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얘기를 해야 되는 때가 될 수도 있고 소식을 전해야 되는 때일 수가 있고 또는 받는 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역시도 지금 7하우스에 공기운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동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딘가를 가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다녀와야 된다 또는 약속이 있다 이런 때가 되실 수 있기도 해요. 자, 근데 지금 이번 주 1번 분들의 운에서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돈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이하우스의 명왕성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내 성향 자체가 1번 별님들이 소비 지출 성향이 좀 강한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사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절제력이 좀 부족한 때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건 바로 먹어야 되고,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되고. 소비와 과소비, 충동구매 같은 것들을 참지 못하는 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큰 지출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그런 큰 지출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범칙금 같은 게 나올 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물건이 파손되거나 고장 나거나 무언가 잃어버리거나 이럴 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지출 같은 것들 생길 때 등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사하우스, 나의 집안이나 가족, 가정, 부모님, 나의 이런 환경에 물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40축이 다 토성 관련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 1번 별하님들은 내가 분명히 뭔가 사회적이든 집안일이든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어떤 맡은 바 일들이 있는 그런 주가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좀 약간 기대고 싶고, 좀 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는 이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카드상 보면은 2주에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한주 동안 우리 1번 별안님들이 더 좋은 한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1번 별안님들이 2주에 주의해야 할 것, 그리고 필요한 것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언 카드를 보니까 이 10하우스에 대한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이거를 후딱 건너뛰고 바로 레벨 1에서 레벨 1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1단계부터 2, 3, 4, 5, 6, 7, 8, 9, 10까지 차근히 밟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후딱 건너뛰고 싶다. 아, 그냥 빨리 이런 거죠. 아, 오늘 화요일이네. 예, 휴일 지나고 그냥 빨리 화수목금 지나서 오늘이 그냥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미 이 알은 깨졌잖아요. 내 휴일은 끝났단 말이에요. 다음 주가 되면은.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 어차피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지금 상황에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해라. 라고 지금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볼때 지금 이 카드가 둘다 물병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밖이 다 겨울이에요. 그쵸? 그래서 좀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하우스도 염소 자리도 지금 눈이 오고 춥고, 뭔가 지금 외부적인 활동에서 내가, 아, 마음이 시리다 싶은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견뎌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번 한주 운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내가 다시 그냥, 아, 여기에서 안 하고 접고 싶어. 이러기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 할일 하고, 또 다음날 할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한 주가 지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스텝을 밟아가면은 괜찮은 게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곧 다른 차오를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요런 내용 참고하셔서 한주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벼라님들의 10월 둘째 주 응원하면서 리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벼라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벼라님들의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주간운세 카드 뽑아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 물원소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런 주에는 우선 감정적인 그런 한 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잘해주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을 잘 느끼고, 그리고 눈치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주변의 공기나 분위기, 흐름 같은 것들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알아챌 수 있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감상적인 때가 돼서 왠지 가을 탄다? 예, 요즘 같은 때. 이제 거의 뭐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죠. 이제 나 가을 타나 봐. 이러면서 뭐 옛사람이 생각이 난다든지, 발라드를 듣게 된다든지, 이렇게 감상에 젖는 그런 때가 되실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왠지 영화를 보더라도 뭐 액션이나 이런 코미디 같은 영화보다는 좀 멜로라든지, 이렇게.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좀더 끌리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물원소 카드가 나오면 단점으로는 좀 이렇게 약간 늘어지고 몸이 좀 무거운 때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좀축 처지고 활동력이나 에너지가 많은 때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꾸 뭐 술이나 아니면 초콜릿, 커피 막 이런 것들이 땡긴다거나 뭔가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된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잠이 좀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약을 좀 먹게 된다거나 이럴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살짝 약간은 다운되는 듯한 그래서 좀 좋게 보면은 차분해지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기운이 없다, 좀 기분이 살짝 가라앉는다 이런 때가 되실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는 되게 센서티브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인 거를 잘 살리시면은 좋겠죠. 그리고 지금 십하우스를 보면은 나의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에서 이 역시 할 일이 많다. 내가 지금 집중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물어서 카드가 나오면 사실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물은 수시로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요동이 치기 때문에 나이가 틀리면 안 되고 분석적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그런 한 주라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그렇지 못해서 그로 인한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주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에서 어떤 정확도가 필요한 거, 분석적이어야 되는 거, 정확히 무언가를 맞춰야 되는 거, 뭐 숫자를 다뤄야 되는 거, 예측해야 되는 거, 문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될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정확히 뭐 기한을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때가 되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어떤 시간이나 규칙이나 틀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때가 될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취업이나 합격, 승진 이런 거를 혹시 이 카드로 물어보신다면은 반드시 합격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 주는 좀더 알아보고 내가 뭐 이력서를 내고 다닌다든지 이런 때인 것 같아요. 문서 작업을 하고 그 내가 알아볼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좀더 취합을 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그래서 내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외에 내가 그냥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정도의 일은 하게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 벼라님들도 그랬는데 이번 벼라님들도 어디 여행이나 이동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어요. 지금 3구 축이 다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어딘가 갈 일이 있다든지 나들이를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획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무언가 배우거나 공부하기에도 되게 좋은 때예요. 내가 반드시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뭐 어떤 잡기, 신변 잡기 같은 거 있죠. 나 이런 재주가 있어라고 할 만하게 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배우기에 좋다. 그래서 뭔가 한번 시도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애정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애정운에서도 사실 커플이신 분들은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나들이를 갈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어딘가 뭐 여행 갔다 오셔도 좋고 아니면 근교로 뭐 드라이브를 간다든지 이렇게 외출을 갔다 오시는 것도 두 분의 감수성도 함께 올리고 분위기도 되게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아, 외롭다. 나도 옆에 누가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물원소 카드가 나오면은 기대고 의지하고 이런 사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소개팅 같은 것들 주변에 부탁을 한다 이러면은 소개팅 같은 이런 이야기 같은 것들이 오가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뭐 사귄다, 연애한다 이거는 아니더라도 연락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취미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가벼운 썸이나 연락 정도 주고받게 되는 사람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근데 이 역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움직여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생길래도 생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서 카드가 나왔을 때는 내가 내 가족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나와 유전자를 공유한 사람들과 관련된 일. 근데 지금 사우스에도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안이나 부모님, 가족에 대해서 무언가 챙겨야 되거나 살펴봐야 되거나 균형 감각을 찾아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안팎으로 잘 살피는 그런 때가 되실 필요도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16 지금 812를 보면 2번 별하님들은 건강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물어서 카드가 나오면은 약물을 복용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건강적으로도 내가 좀 컨디션이 좀안 좋다거나 아니면 열이 좀 오른다거나 감기에 걸린다거나 뭔가 전염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거나라고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는 좀 잘하는 그런 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좀 아프실 수도 있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돈과 관련해서는 이하우스의 사자자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지출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좀 고가의 물건을 산다거나 비싼 물건 같은 것들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주에 무엇보다 이번 벼라님들한테 좋은 거는 이 3구 축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분을 좀, 기분이 좀 살짝 다운됐는데 리프레시 하고 싶어. 이러면은 가까운데 하다못해 산책이라도 다녀오시고 아니면 도서관 같은 데도 좋아요. 그래서 뭐 서점도 좋고 책 보러 다녀오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나랑 또래 친구 있죠. 정말 내가 이렇게 맘 편하게 막 이렇게 수다 떨면서 낄낄 막 이러고 그냥 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친구하고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수다를 떤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번 별하님들의 더 나은 한 주를 위한 조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별하님들이 10월 둘째 주에 주의해야 될 거, 그리고 필요한 거. 지금 주의해야 될 거에도 사자자리 카드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이하우스, 이 사자자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굳이 내가 꾸민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뭐 예를 들면 이거를 뭐 돈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굳이 비싼 물건을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굳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꾸민 모습을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과하게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잘해야 될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좀 생각해라. 이렇게 카드가 나왔거든요. 내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 무언가에 맞추려고 하거나, 억지로 그거를 다 해내려고 한다거나, 억지로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한다거나,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한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집 부리고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게 둘다좀 약간 고집이 있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고집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라. 그러니까 나의 고집이 발동하려고 할 때면 그리고 좀 내가 오버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아 이게 내가 페이스가 잘못 휘말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잠시 숨을 고르시고 아 요거는 좀 넘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한 주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 내용 참고하시고 10월 둘째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별하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번 별하님들 10월 둘째 주 카드 뽑아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 토성 카드가 나왔어요. 이러면 이주는 굉장히 신중하고 어른스럽고 진중하고 꼼꼼하고 분석적이고 참을성이 있고 인내심이 있고 내가 맡은 바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느리지만 끝까지 다 해내려고 하는 인내심이 있는 그런 한 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성은 되게 마지 같은 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책임감을 가진, 이렇게 K 장남 장녀 같은 별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책임감,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해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때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한데, 장점으로 발휘되면은 열심히, 내가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이 돋보이는 그런 한 주가 된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지금 10하우스, 나의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을 보면은 지금 9하우스 카드가 나왔는데, 우리 3번 별안님들은 2주에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 무언가 내가 하는 일의 영역의 확장 같은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성 카드 같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잘해내야겠다, 성실히 임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을 활짝 열고 새로운 곳으로 도약을 하듯이 내가 하는 영역이 좀더 넓어지면서 많은 것들을 다루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좀더 많이 하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 내가 할 것들이 많은 그런 때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새로운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배우는 것들이 생기고, 즐거움을 또 느끼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취업이나 승진, 합격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뭔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권한을 더 얻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 좋은 성과 같은 것들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2주에 뭔가 일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넓어지는 그런 때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쏟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3번 별안님들이 나를 나타내는 1하우스 카드도 지금 6하우스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역시도 일이 되게 많고 내가 할게 많은, 그래서 반드시 어떤 기한에 지켜내야 되는, 그 시간 안에 해내야 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일을 되게 무리하게 할 수도 있고, 워크홀릭 같은 상태가 될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건강상 좀 무리가 온다거나, 과로를 한다거나, 감기에 걸린다거나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는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지금 일적으로 좀 무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애정사는 3번 별안님들은 애정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내가 토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해야 될 것들, 이렇게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게좀더 편안할 수 있어요. 예, MBTI로 말하면은 I 성향이 좀 강해지는 그런 주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고 뭔가 공유하고 감정적으로 뭘 나누고 이런 게 편안한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싱글이신 분들은 연애를 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3번 분들한테 만약에 이성적으로 누군가가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기대고 싶어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꼭 이성이 아니라고 해도 3번 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걸 좀 엉긴다고 해야 될까? 예, 이런 사람도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3번 분들한테 좀 기대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2주에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번 분들은 그게 약간 편치는 않으실 수 있죠. 내가 지금 바쁘고 내가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는 때가 되실 수 있기도 합니다.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상대방은 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놀고도 싶고 뭐 쇼핑도 가고 싶고 재밌는 거 하고 싶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혼자 있고 싶어요. 좀 나만의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상대방은 또 서운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에 3번 별안님들 갑자기 어디 갔다 올 일이 생긴다거나 어떤 연락 같은 것을 받을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3구축을 보니까 뭐 되게 멀리 간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아니다, 기차 타고 어디 가실 수도 있겠다.
갑작스런 어쨌든 그 키워드는 갑자기 예상 못한 그러니까 저 약속 없는데요 어디 갈일 없는데요 하셨지만 갑자기 어딘가 가게 됐어요 갑자기 무슨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식의 일들 생각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 별하님들 2주 주의하셔야 될 거는 투자는 2주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관련해서는 그닥 카드에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위험성 있는 투자 이런 거는 좀 유의하세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이하우스의 명왕성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이러면은 약간 범칙금 같은 것 때문에 돈을 내게 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무언가 파손되거나 손실을 입거나 무언가 잃어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지출이 좀 크게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 같은 것들 부분에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운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주에는 그래서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투자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주에 무엇보다 좋은 건 3번 벼라님들은 지금 10하우스에 9하우스 카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영역들, 새로운 도전들, 그로 인해서 나의 어떤 바운더리가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직업 사회적으로 제가 이동하고 싶습니다. 이직하고 싶습니다.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2주에 그 이슈와 관련된 이벤트 벌어질 수 있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10%에도 거스 카드가 나왔네요. 네. 이동, 장거리 이동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별아님들의 더 좋은 한 주를 위한 조언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별아님들의 조언. 더 좋은 한 주가 되기 위해서 주의할 거. 그리고 필요한 거. 주의할 것에도 지금 여기 보면 이동하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갑자기 어딘가 이동할 일이 생겼을 때 무언가 빠뜨려 놓고 갈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허둥지둥 되지 말고 잘 챙겨서 가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지 못하게 누군가하고 이렇게 멀어지거나 헤어지거나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라 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으로는 꼼꼼함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보면 2주에 3번 별하님들이 막다 이렇게 끌어안고 이거를 다 어떻게든 하려고 막 이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이게 막집 안팎으로 다 그래요. 예, 집 안도 그렇고, 밖도 그렇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들,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포커스를 정확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게 약간 정신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허둥지둥 되지 말고, 되게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일 처리를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더 나은 그런 한주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별안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번 별안님들의 10월 둘째 주 카드 뽑아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 화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아주 시뻘겋네요. 우리 3번 별안님들 2주에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의욕적이고 열정적이고 무언가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이 끝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런 한 주는 아니다. 많이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막 돌아다닌다든지 몸으로 직접 뛴다든지 몸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자, 열정 부자,
그런 한 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다만 화성 카드가 나왔을 때 이제 문제는 과도해지면은 너무 이제 경쟁적이 된다거나 너무 위욕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이제 오버페이스가 된다거나 그리고 사람이 너무 부산스러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욱한다든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못 참는다든지 그래서 약간 공격적이 된다든지 말을 톡톡 쏜다든지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시면 좋겠죠. 좀 그렇지 않아도 카드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벌거스름한 것들이 많이 보이죠. 예, 지금 우선은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을 보면은 10하우스에 천왕성 카드가 나왔어요. 이런 주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4번 별안님들은 이 주에 나의 사회적인 활동에 대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가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애초에 접으시는 게 나아요. 이 천왕성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팍 뒤집어 버리는 그런 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하우스에도 화성이 나온 데다가 천왕성까지 나오면 이두 별의 공통점이 둘다 예측 불가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예측 불가의 상태인데 사회적인 활동 역시 예측 불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루틴대로 가는데요. 이렇더라도 뭔가 생각지 못한 어떤 소식을 듣는다거나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또는 어떤 상황 같은 것들, 내가 처음 겪게 되는 상황 같은 것들이 벌어진다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거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거나 이럴 때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여유롭게 좀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으시고 그때그때에 맞게 처리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이런 주에는 천왕성은 또 이별과 분리의 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에서 만난 어떤 사람들과의 이별이라든지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저 사람이 뭐 떠난다고 저 사람이랑 헤어지게 된다고 이런 식의 일들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때뭐 취업이라든지 승진 합격 이런 거하고는 좀 카드 분위기상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2주에도 지금 7, 8, 9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보너서부터 다들 지금 3구축이 다 되게 분주하고 바쁘거든요. 근데 지금 4번 벼라님들도 3구가 막 시뻘겋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상치 못한 이동,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화성 카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어딘가를 가야 된다. 아니면 좀 힘들게 운전을 한다. 험하게 어딘가를 갈 일이 있다. 고생스러운 이동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이동 이렇게 될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내가 뭐 자격증 공부라든지 어떤 뭔가를 배운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파이어에서 도전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때가 되실 수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지금 7하우스에 9하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러면은 나의 대인 관계. 그러니까 뭐 배우자 연인 포함 이거는 나의 1대1 모든 대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런 대인 관계에 폭이 넓어지는 때가 될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하고 영업이라든지 사람들을 많이 대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실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뭐 커플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럴 때 갈등이나 다툼 같은 거 조금 유의하셔야지 돼요. 근데 그런 갈등이나 다툼의 유발자는 사실은 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내가 화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좀 이때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안 되면 답답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제 그런 싸움을 촉발하게 될수 있으니까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서 이런 거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런 주에 두 분이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어딘가를 다녀오게 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갈등 다툼 같은 거 생길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걸로 싸움이 된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거좀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에서 급만남 같은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진중하게 진지하게 만나는 이런 느낌은 좀 아니고요. 어떤 뭐 술자리라든지 이렇게 재미로 노는 자리, 모임 자리 이런 데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약간 케미가 통했어. 그래가지고 썸 탄다든지 그날 하루 동안의 잠깐의 불장난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나의 생활비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생활비가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돈이 들어오는 그런 때가 될수 있기도 하고 돈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또돈 쓰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약간 기복이 있는 그런 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에는 뭔가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4번 벼라님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 투자 운에 약간의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까? 사기나 기만? 이런 키워드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그 투자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할수 있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성급한 투자, 이런 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4번 벼라님들의 더 나은 한 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주의할 거, 필요한 거. 주의할 것에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험한 바위산을 이 돌까지 얹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몽땅 다할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지. 내가 모든 걸다 책임지고 해야 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2주에 지금 1하수 화성이 나왔기 때문에 과도한 열정이 문제라고 할수 있잖아요. 열정이 너무 심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카드에 눈에 띄는데 아까 제가 약간 하루의 불장난 같은 것들, 가벼운 만남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카드 이 나온상 그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되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혹시 만남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좀 신중하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볍게 즐기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진중한 사이로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주에 필요한 것으로는 그래 뭐 때가 되면은 자연스레 되겠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하우스 이 천왕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이걸 틀을 딱 갖추고 이때까지 이게 뭐가 다다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는 2주는 안 되는 때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내 임기응변을 잘해야 되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가지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마인드 자체를 2주는, 그냥 내가 다 두루두루, 사람들이라든지 주변을 잘 챙기고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챙기고, 무엇은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막 되게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너무 잘해야 돼. 여기서 내가 꼭뭘 보여줘야 돼. 막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마음을 갖지 말고 편하게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지. 같이 나눠서 해야지. 이런 식의 편안한 흐름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10월 둘째 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벼라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번 벼라님들의 10월 둘째 주 카드 뽑아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 양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이런 주에는 행동력이 생기고 빠르게 결정력이 생기고 무엇이든 해보려고 도전하려는 그런 도전 정신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때는 아니에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을 하게 되는 일이 있다던가, 나의 의지력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되는 때가 된다던가, 사람들한테 나 이거 이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성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그런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하우스 카드를 보면은 직업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와서 외부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나 의논을 해야 되거나 회의가 생긴다거나 미팅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사람 만날 일, 대화 나눠야 될 일, 의견 나눠야 될 일, 말과 글이 필요한 그런 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 같은 것들을 취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5번 벼라님들은 이때 내가 뭐 이직이나 이동이나 부서 이동, 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딘가 움직여야 되거나 이동해야 되는 일이 있으시다고 하면 가능한 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거래나 비즈니스, 약속과 신뢰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나는 양자리의 기운이 강한 때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게 단점으로 이제 양자리가 발현이 되면은 내가 좀 너무 성급해지거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욱한다거나 답답한 거를 잘못 참는다거나 빨리빨리를 막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을 좀 세게 나간다거나 말실수를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구설이나 시비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좀 요런 거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살짝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그러면서 지금 7하우스, 나의 상대방, 그러니까 배우자, 연인을 비롯한 나의 1대1 모든 관계를 의미하는 지금 7하우스의 태양 카드가 떴는데, 지금 양자리와 태양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사실 경쟁의식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게 된 어떤 사람, 누군가하고 좀 이기고 싶다. 근데 상대방이 만만치는 않은 사람인 거예요.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근데 우리 5번 분들한테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연인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2번만큼은 배우자 연인한테 지고 싶지 않아. 나도 뭔가 고집을 부리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 고집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 주에 좀 싸운다거나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서로 고집 부리다가. 그래서 그런 갈등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싱글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닥 이렇게 막 애정운이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주는 누군가를 만난다 이러기보다는 좀더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연애를 할 그럴 만한 카드들이 좀잘안 보이네요. 아쉽게도. 그리고 생활비 쪽으로 좀 2하우스, 2하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러면 내가 돈에 대해서도 다뤄야 될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돈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생활비와 관련해서 지출할 일들이 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래저래 좀돈 나갈 일들이 생기더라. 이런 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살펴보셔야 되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하겠어요. 그리고 2주에 약간 아까 제가 7하우스하고 경쟁 구도 같은 것들 서로 좀 약간 똥꼬집을 부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50일 이 하우스 인간관계 축에서도 약간 답답하게 굴러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활동에선 내가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하고 해야 돼. 이게 약간 서로 흐름이 상반되게 가잖아요. 이러면 그 사이에서 좀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답답해서 미치고 팔짝 뛸수 있어요. 이 사이에서 이렇게 의견 조율을 잘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리 에너지가 나올 때는 되게 나의 그런 에너지가 올라가는 때이기 때문에 뭔가 한번 도전해보고 시작해보고 이런 때로 하시면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건강적인 부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6하우스하고 12하우스랑 1하우스 이렇게 보면은 건강적으로 예를 들어서 몸에 열이 난다든지 감기 같은 것들 아니면 염증 질환 같은 것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화농성 질환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두통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명난청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건강 관리는 잘 하시는 때가 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별하님들이 더 나은 한 주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언 보겠습니다. 주의할 거, 그리고 필요한 거. 좋은 카드가 재밌게 나왔네요. 주의할 것은 너무 다 솔직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말래요. 이거를 이제 그냥 제가 카드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일하면서 좀 요령도 부려라.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이거를 내가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슬쩍 미루기도 하고 요령껏 좀 이렇게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너무 다 이렇게 막 대놓고 열심히 이렇게 양처럼 열심히 막다 일을 막 이렇게 처녀처럼 죽자 살자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요거 보면 약간 요 카드가 밑장빼기 카드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유두리 있게 이렇게 하는 게좀 필요하다.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정확하게. 요건 요렇게 돼야지. 요 틀에 딱 맞아야지. 이러기보다는, 좀, 요 때는 요렇게, 저 때는 저렇게. 요렇게 되면 어때? 요런 유연함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주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별하님들. 요 내용 참고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한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간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